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케톤체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것은 각 케톤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케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케톤체란 지방산이 우리 중추신경계의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 간이 생성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베타산화라고 하는데 베타산화를 통해서 이 지방은 세 가지 케톤체로 바뀌게 됩니다. 세 가지 케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세토아세테이트, 베타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 그리고 아세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톤체를 측정을 하게 되면 아, 우리 몸이 지금 케톤체를 생성하고 있구나,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케톤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측정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아세토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변으로 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변 케톤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혈액 케톤 측정기를 통해서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 케톤 측정기를 통해서 아세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케톤체가 있지만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케톤체는 소변 케톤으로 나오는 아세토 아세테이트와 혈액에서 검출이 되는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나오는 그런 케톤체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변 케톤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변 케톤 측정기는 우리나라에서 잘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 이런 쪽으로 직접 유통이 되는 편이고 인터넷으로 구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촬영을 위해서 해외 직구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 이 스트립 위에 작은 네모난 솜털 같은 측정지를 붙여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변을 묻히게 되면은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케톤을 더 많이 생성하면 생성할수록 보라색에 가까운 색깔이 띄게 됩니다. 그럼 한번 이 소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측정하고 왔습니다. 분간 모더레이트와 라지 사이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시험지 자체로만 보면은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의 케토시스 상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 방법은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 되게 간단하죠. 그냥 소변 보는 사이에 그냥 딱 묻혀가지고 내가 케토시스 상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고 이게 100개가 들었는데 이게 만 원 정도 한다는 점에서 가격은 되게 저렴해요. 그런데 불편한 점은 소변으로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케톤체를 생성하고 있다는 알 수 있는데 그 수준이 정확하게 얼마인지에 대한 측정이 좀 불가능해요. 이 정도만 봐도 그냥 아, 케토시스구나. 근데 이게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또 이론적으로는 이 아세토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로 변환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케톤체인데 이제 우리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케토시스에 적응이 잘 되고 에너지원 생성이 활발할수록 이렇게 낭비되거나 배출되는 아세토 아세테이트 자체가 되게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보라색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처럼 이렇게 조금 오래 하거나 하면은 색깔이 조금 옅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색깔이 되게 빨리 바뀌어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금방 측정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혈액 케톤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케톤 시험지를 준비를 합니다. 이거를 기계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채혈을 하기 위해서 자, 알코올 소금을 준비해 주시고요. 채혈기를 준비를 해 주시고 이렇게 뒤로 당겨줍니다. 자, 이게 한 방울이 맺혔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피를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시면 숫자가 나옵니다. 8초 정도 걸리고요. 지금 현재 제 케톤 수치 상태는 2.0이네요. 이게 보통 0.5에서 2.5 정도를 적정 수준의 케토시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보다 많아지면은
뭐 제가 지난번에 이게 일문일담 영상으로도 남기긴 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항상 이제 혈당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인슐린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슐린이 케톤이 너무 막 5 이상 막 10까지 이렇게 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단식을 하거나 이러면 3.5, 4.0, 4.5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식사, 한 끼 식사 하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혈당 케톤 측정기는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몸속에 영양소로 활용이 가능한 혈중 케톤, 즉 베타이드로시뷰티레이트가 얼마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케토시스구나, 나 키토 아웃됐구나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측정 시간도 굉장히 짧죠. 또 장소의 제약도 없고요. 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기록도 관리가 가능해서 어떻게 내가 그동안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왔는지 이런 것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단점이 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체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열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무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측정할 때마다 이렇게 소모품이 조금 존재해야 된다는 점, 뭐 아무래도 약간의 금전적인 소모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기는 하죠. 네, 그 다음에는 호흡 케톤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호흡 케톤 측정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했었던 케토닉스도 있고요. 이렇게 국내에서 만든 케토스캔을 제가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토스캔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써볼게요. 이렇게 측정 시작 버튼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제 몸무게를 입력을 해주고요. 71kg. 체지방 유리 한 15%? 자, 이렇게 측정을 준비 중이고 이 숫자가 똑같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도합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자체에서도 디스플레이를 달아놔서 그래서 굳이 어플을 켜지 않아도 측정할 수 있지만 기록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측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플도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라고 하네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호흡은 아세톤이죠. 6.9ppm 수준의 호흡 케톤을 생성하고 있다. 보시면은 적정 레벨의 케토시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제가 먹었던 음식이나 칼로리나 공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고 그동안 어떻게 측정했었는지 이런 리스트도 볼 수 있네요. 호흡 케톤 측정 같은 경우에는 베타이드로시뷰티레이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혈액 케톤이 얼마나 만큼 현재 생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측정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혈액 케톤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특정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기계를 하나 구입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300회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갈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케톤을 측정하고 싶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운동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등산을 하거나 뭐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케톤에 얼마나 영향이 있지? 이런 것들을 즉각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이 안에 센서가 들어있어서 이 센서를 300회 정도 사용하면은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계의 준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측정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뭐 그렇게 큰 단점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입안의 상태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밤중에 이게 호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입안에 아세톤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이 약간 되게 텁텁하고 할 때 이거를 측정을 하게 되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밤중에 계속해서 쌓인 아세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생성하고 있는 아세톤의 양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조금 측정을 해주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물로 입을 한 3번 정도 헹궈낸 다음에 조금 지났다가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네, 지금까지 케톤치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케톤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세테이트를 측정하는 소변 케톤 측정기가 있고요. 베타 하이드록시뷰트레이트를 측정하는 혈액 케톤 측정기가 있고 아세톤을 측정하는 호흡 케톤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낫냐? 이런 질문은 사실 조금 무의미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소변 케톤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초반에만 조금 의미가 있고 나중 갈수록 의미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느낀 결과는 혈액에 있는 케톤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케톤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를 의미를 하고요, 이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얼마나 케톤체를 생성해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호흡 케톤 측정기와 이 혈액 케톤 측정기의 값이 조금 이렇게 들쭉날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혈액 케톤이 엄청 높은데 호흡 케톤은 낮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 몸속에 많은 혈액 케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아세톤이 덜 생산된다, 즉 케톤체를 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동시에 내 몸이 케톤체를 잘 쓰지는 못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호흡 케톤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혈액 케톤은 되게 낮다 라고 하면, 아 지금 내 몸이 혈액 케톤은 많이 생성은 못해놨지만 지금 현재 아세톤, 혈액 호흡 케톤은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활발하게 지방을 태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케톤 측정이 어쨌거나 초보자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의문점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측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오래 해서 이런 측정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떤 음식이 이렇게 키토를 조금 깨는지, 아니면은 아침이냐 밤이냐, 운동을 할 때 안 할 때 내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측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는 케톤체를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